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즈가TV 창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6일 만에 아 라이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집에 있는 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 시리즈 해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약간 군용, 전투용 아니면 캠핑용 제품 같아요. 왜냐면 특이점이 뭐냐? 맛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냥 물만 있으면 발열제가 들어있어가지고 5분만 딱 꺼내가지고 데피면은 그냥 뜨끈한 안주가 탄생하는 전투 안주 같은 거예요. 전투 안주. 굳이 불이 있는 분들은 구매하실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제 새로 나왔더라 알려드리려고 가져왔고요. 5분 간편하게 맛있는 사나운 돼지를 잡아라, 매콤 곱창구이, 막 인생 곱창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모듬 순대, 난 돼지가 아니야 순돼지야. 그 다음에 달달한 돼지가 만들어서 더 맛있죠 굿굿, 달콤 곱창구이. 그 다음에 찰순대입니다. 5분 찰져서 맛있는 찰순대. 다 먹어보고 호불호를 가려드리면 좋겠지만은 여기가 진짜 후기도 없고 뭔가 이게 없어요,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업체에서 그냥 이걸 4개로 세트로만 팔아요. 맛있는 것만 딱딱 사고 싶은데 그게 없다는 점.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요거 4개 세트로 21,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구성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가지고 이렇게 따서 발열제, 발열제 여기 똑같은데 요거를 여기다 넣고 뚜껑을 4개가 있는데 요거 막창의 양은 180g이에요 참고로. 혼자서 소주 한 병 딱 까기 아주 괜찮은데요? 이런 느낌. 모듬순대는 고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색상별로 이렇게 약간 병천순대 약간 그런 느낌, 막 카레순대랑 김치순대 막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약간 튼실한 순대. 그 다음에 곱창이 괜찮아 보인다. 양념이 다 돼 있고요, 검게 탄 거 보이죠? 불이 이렇게 있어, 맛있게 보인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그 배송 5일 걸렸다, 일주일 걸렸다 이런 얘기 해도 되죠? 5일 걸린다고 얘기 안 해줬습니다, 참고로. 아, 좀 늦어집니다 얘기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실구매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넣어볼게요. 물을 한 컵 정도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씨! 연결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5분 기다리면은 이게 끝난다고 합니다. 5분 기다려볼게요. 조금 뚜껑이 불편하다, 이게 만약에 뚜껑이 안 닫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약간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야, 뚜껑이.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뜨겁네. 자, 오늘 술은 제가 이번에 사이판 가서 먹은 건데 타가 소주입니다. 한국말로 소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주. 이게 거의 뭐 음료수 같은데 먹어볼게요. 참, 참, 차! 일단은 살짝 그 고구마의 그 당의 달달함이 있고 종종 같은 느낌. 요게 16도예요 참고로. 그냥 한 번쯤은 가서 먹어볼 만하다. 거기도 이제 한국 소주 팔더라고요. 한국 소주가 14,000원이더라고 왜냐면 한국 소주가 걸로 가면 양주기 때문에 비싸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수증기가 여기 구멍난 데로 들어가서 스팀으로 약간 쪄지는 약간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냉동 상태 그대로였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5분 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걸 냉장해동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급 상황 시 그 벙커에 들어갔을 때도 술을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애주가들은. 그럴 때 이거를 챙겨주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제품이에요. 사실 그런 상황 아니어도 불이 없는 곳을 가거나 아니면 캠핑, 그러니까 허가된 지역에서 불을 피우고 싶지 않을 때 이거를 딱 따면 된다. 여기 테두리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개발한 거예요. 턴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가 빨대꾼형처럼 이렇게 증기가 빠질 구멍이 있어. 그래서 거기로 수분이 막 빠져. 참, 참, 차! 와, 진짜 뜨거워. 장난 아닙니다. 와, 와, 제대로 쪄졌어, 제대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접시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접시로.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찰순대 이런 느낌.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잘 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간이 살짝 돼 있고 찰순대인데 안에 당면이 들었잖아요. 당면이 쫄깃하지가 않아요. 되게 부드러운 순대. 그냥 우리 일반적인 파는 순대랑 똑같아요. 깔끔한 밥보다는 약간의 쫀맛 같은 게 살짝 나긴 해. 냉동 쫀맛이랑 그게 살짝 나긴 하는데 먹다 보면은 없고. 다 깔게요 그러면. 와, 수분 만땅. 이거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딱 우리 일반 순대 먹는 거랑 똑같고요. 약간 병천순대 스타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분으로 찌다 보니까 이 살짝 물렁물렁해져요. 카레순대. 야, 이거 카레순대 희한하네. 맛있네. 카레순대입니다. 약간 녹아요. 뭔가 식감을 기대하면 안 된다. 약간 죽처럼 녹는다.
요거는 강추. 이 김치 순대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요. 4개 깔아두니까 사실 푸짐하긴 하지만 이거 21,900원입니다. 예, 치킨값보다 한 마리보다 비싸죠. 참, 참, 참. 아, 썸네일 가라고? 알았어, 알았어. 썸네일 가야 되겠네, 진짜. 발열제가 밑에 있잖아요? 계속 뜨겁게 먹을 수 있는 게 좋다. 계속 뜨겁게 식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곱창. 요게 달콤 곱창. 이런 느낌. 먹어볼게요. 존맛탱. 진짜 맛있네. 아주 맛있는 돼지 곱창. 달달해가지고 불향 확 남으시고 맛있는데. 응, 먹어볼래? 맛있지? 어. 이거 좀 괜찮네. 이거 술안주로 짱입니다. 여기 밑에 국물도 있는데요. 국물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혀 안 질기고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달달한 간장 양념이에요. 일단 요거 맛있고. 일단은 곱창 사이즈가 커서 좋아. 거의 비슷한데. 개인적으로 간장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냄새가 거의 없고, 곱창 시키면은, 이 돼지 곱창 시키면은 막 먹을 수 있는 특유의 그 깻잎 들어가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불닭스러운 약간 그런 양념이에요. 신라면 이상, 캡사이신 맛이 살짝 느껴져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맛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완성도는 이 간장이 최고. 딱 요거 두 개만 살 수 있다? 그럼 나는 이거 두 개 안 시키고, 요거 딱 두 개만 시키고 싶어. 재놓고 싶어. 이것도 맛이 없지는 않은데 여기에 임팩트보다 훨씬 떨어진다. 가장 좋은 점은 계속 뜨거워. 참, 참, 참.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거는 가성비 제품은 아닙니다. 물론 요 정도 양으로 편의점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곱창이 이제 7,000원대고 보통 7,000원, 6,000원 후반대 하죠. 그리고 순대 같은 경우는 한 3, 4,000원대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발열로 뜨겁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비상용으로는 아주 좋아. 왜냐면 이 추울 때 뜨끈하게 안주를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일 맛있는 건 이거다. 이거는 그냥 제품이어도 내가 사먹겠는데? 발열제 얼마 유지되냐고? 아직도 엄청 뜨거워. 여기다 뭐 하나 더 해도 될 만큼 뜨거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30분 이상은 뜨겁게는 한 20분 정도 유지되는 것 같고요. 먹는 동안에. 보온은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밖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소주 한 잔 까야 될 때 이거 구비해가지고 닦아서 밖에서 이거 딱 놓으면은 아주 좋은 괜찮은. 그리고 여기 뜨뜻해.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그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참, 참, 참. 요거 하나면은 하나당 소주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불 없이 식지 않고 소주 한 병을 깔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음식 맛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편의점 음식, 그리고 순대는 퀄리티고, 얘는 진짜 그냥 따로 팔아도 돼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얘는 매콤한 거는 약 양념 맛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린내가 심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사실 편의점에 출시돼야 돼. 편의점 내에도 입점되고 잘 돼야 이런 발열을 이용한 많은 제품들을 내줘야지 우리가 이제 선택의 권한이 많아지거든. 우리가 캠핑을 막 하다 보면은 물도 못 하고 다 자고 있고 조용히 뜨끈하게 한두 명이서 이렇게 딱 먹어야 될 때 그냥 찬물만 있으면 요거 불도 없고 그럴 때 밖에 테라스 같은 데서 요거 하나 딱 데펴서 소주 한 잔 까먹기엔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이 달콤 곱창구 이거 드셔보시면은 극찬을 했는지 알 거예요. 아주 개발을 잘했어요. 술안주 좋아하시는 분이 딱 좋아해. 단짠이야. 단짠의 숯불향. 단짠 숯불향 잡내 없고 부드럽고 딱 그런 느낌. 참, 참, 참! 자, 오늘은 발열식품. 우리가 비상용으로 이거는 호불호가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불 있는 사람은 굳이 살 필요 없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목적이 뭐냐면, 목적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불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캠핑 간다든지 그럴 때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순대 그냥 평범해요. 요것도 괜찮긴 한데 특색이 있는 느낌이라 어디서 못 먹는. 그리고 곱창 요것도 양념도 맛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냥 냉동식품의 맛 약간 그런 느낌인데, 간장곱창 이거는 너무 맛있어. 이거는 뭐 제품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팔아도 될 정도로 그런 뭔가 자극적이에요. 술안주로 접근했을 때 아주 좋아요. 단짠 숯불향 이게 딱 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돼지의 내장의 냄새. 순위를 매긴다면 달콤곱창구이 1번, 모든 순대 2번, 그 다음에 요거 3번, 요게 4번입니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아마 여기 원가 계산해보면요 이게 한 70%일 거예요. 이게 한
8,000원 되는 거고 이게 한 3,000원대일 겁니다. 원가로 계산하면. 그래서 원가 대비는 맛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여러분들 비상시에 이런 거 하나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전투 안주?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찾아서 리뷰해드리는 거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